꿈꾸는 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토트넘 윙어들보다 전혀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완전히 도박과도 같았던 가레스 베일의 임대 영입이 대실패로 끝나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시즌 내내 토트넘에서 툭하면 부상으로 결장했고 경기에 출전하더라도 활약이 정말 미미했는데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 고작 6경기에 출전해 한 골을 기록했으며 출전 시간 또한 230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총 15경기 출전해 783분의 출전 시간을 기록했는데요. 가레스 베일의 이름값 대비 굉장히 저조한 활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실상 임대 연장 없이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그마치 주급 9억을 받는 베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부상과 함께 노쇠화로 인해 폼 자체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레알로서도 굉장히 처치 곤란한 상황입니다.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일의 중국행을 막았던 레알 마드리드는 당시의 판단이 정말 뼈아플 텐데요. 2019년 한창 레알 마드리드와 트러블이 발생하며 골프를 오지게 치러 다녔던 베일에게 한 중국 클럽이 관심을 보였으니 바로 장수 수닝이었습니다. 폼은 몰라도 이름값 면에서는 중국 리그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장수는 베일을 영입하기 위해 실질적인 이적 협상까지 했는데요. 까볼까? 장수가 약 15억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주급을 제시했기 때문에 베일은 무조건 콜일 수밖에 없었는데 주급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이적료가 발목을 잡으며 레알 마드리드가 끝내는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베일을 영입할 때 막대한 이적료가 들었었던 걸 상당 부분 회수하려고 했지만 택도 없다고 판단한 레알 마드리드가 거절했었죠. 베일의 주급을 감당할 만한 구단을 찾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데 절호의 기회를 날린 셈이 됐습니다. 이 딜이 성사만 됐다면 베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말년에 바짝 볼 수가 있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고정적으로 나가던 베일의 주급을 절약할 수 있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완전 윈윈이었을 텐데요. 장수의 영입 제의에 대해 지단 감독은 만족스러워했지만 결과적으로 페레즈 회장이 거절하며 베일의 중국행은 파투가 나버렸습니다. 이에 중국행을 막은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 베일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었죠. 뭐 이제는 중국 리그의 셀러리캡 때문에라도 이러한 제안을 받는 건 완전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아무튼 장수는 꽝 대신 닭으로 산팅이라는 크로아티아 공격수를 영입했고 레알 마드리드는 2022년 여름까지 베일에게 막대한 주급을 줘가며 데리고 있어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서로 기분 좋게 작별할 수 있었던 기회를 날려버렸던 게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가레스 베일을 중국에 보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